부장님이 싫어?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일찍 오신 분한테 전화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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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동 얘기를 하시죠. 누구부터 얘기하실까? 그래서 박수로 노인 회장님 말씀 주세요. 진짜 건강하시네. 네. 네? 네. 얼굴에 난 건강해. 그래도 부모님 잘 하셔서 우리 부모님들 건강 어떠신 건가요? 아니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았죠? 네, 잘. 네, 열심히 돼요 우리 통장이. 최고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팀장님이 사실 이거고요. 아, 저희는 만족해요. 네. 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좀 오셨으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아니 그래요. 대접을 해야 된다. 아니 이제 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 그럼요. 네네. 네. 저는 그냥 내 회장으로서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웬만한 게 다 오픈했는데 이 노인정은 우리는 여기 지금 뭐라 그럴까? 70대가 아니고 90대 다 되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이제 식사 같은 건 이제 구성교에서도 드시고 그러는데 몇 시간만이라도 여기 나와 계시면은 이렇게 대화를 해도 좋은데 지금 이제 이렇게 그냥 불도 꺼놓고 전혀 못 들어오니까 저 바깥에서 계시니까는 사실 제 마음이 그렇다고. 변이가 없기를 바라는데 아직 세게 번지진 않아요. 외국도 또 다른 변이가 번지고 있어요. 근데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되면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버틸 거냐. 하나, 첫 번째, 잠을 잘 주무시면 돼요. 잠 잘 주무세요, 어머니? 잘 주무시죠? 네. 잘 주무시죠? 첫 번째, 잠을 잘 주무시면 돼요. 됐죠? 1번. 두 번째, 적당히 운동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세 번째 영양이 중요한데 영양 중요한 것만큼 물도 잘 드셔야 돼. 따뜻한 물을 규칙적으로 드셔. 그러면 지금 이 백신을 다 맞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저질환은 없으시죠? 어디 아프시 그런데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네. 그러시면 돼요. 기저질환 없으시면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아주 조심하시면서 버티셔야 돼요. 지금 현암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그 제가 시청으로 넘어가는 다리 있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빨리 그거 진행해 주셔야죠. 그래서 그거가 되면 지금 GTX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저기 그 서울에 가면 딱 GTX만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여주역에서 서울역까지 30분에 들어요. 맞아요.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그것만 되면. 네. 그러면 예, 여주역에서 아니 서울역에서 여주까지 30분에 내려오면 여기는 도시철도를 깔아드리려고 그래요. 나이 드신 어머니가 운전해가지고 어디다가 차를 대. 이게 앞으로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딱 내리면 거기서 멀리 가지 않고 여기 오학동까지 넘어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오학동에 제일 중요한 거 여기는 바로이니까 이 GTX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큰 흐름을 잡는 거예요. 큰 흐름을 잡으면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기 이 도시 트램, 소규모 이게 도시 열차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와서 떡을 건지면 쩍 가잖아. 그러면 거기서 서울 찍 가고.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앉아서만 가는 거지. 실내로만 이렇게 돌아다니게. 주차하고 진짜 역 같은데 주차할 데가 없고 안 버텨 못해. 그러니까 진짜 피곤해. 네, 왜냐면 그래서 예 네, 주차를 막을 수 있는 게 도시철도예요. 주차장 어디쯤? 주차장 하나가 그 땅값 빼고요 건설비만 지금 한 3천만 원씩 들어갈 거예요. 차 한 대 되는데 3천만 원씩이야.
여기는 주차는 없어요, 이 아파트는? 아, 저희도 조금 심하죠. 옛날에. 그래? 이중 주차가 너무 많이 돼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아파트에 그 차가 많은 이유가 뭐냐. 서울은 그렇지 않아요. 서울은 지하철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차가 필요 없는 교통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이 도시철도 만드는데 지금 한 여주역까지 한 1000억 정도 들어갈 건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동네 이름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